카이리의 TV. 카이 신앙의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삼국 군영전 M이 정식 출시되었는데요. 어떤 게임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삼국 군영전 M은 1990년대 엄청난 인기를 모았던 PC 게임, 삼국 군영전의 IP를 활용해 개발한 모바일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인데요. 당시 PC 게임으로 7시리즈까지 출시될 정도로 많은 게이머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도 국내에서 다양한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레전드 타이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삼국 군영전 M은 원작의 재미 요소는 그대로 살리는 한편 모바일 게임 유저들이 선호하는 경쟁 및 협동 시스템을 통해 커뮤니티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유비, 관우, 장비, 제갈 공명 등 삼국지에 등장하는 다양한 영웅들을 수집 및 육성할 수 있으며 캐릭터 15레벨을 달성하면 출정을 통해 다른 유저들의 성을 침략할 수 있는 보물 약탈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삼국 군영전 M은 22레벨부터 도전할 수 있는 삼국무쌍, 35레벨 달성 시 도전할 수 있는 황건적의 난 등 다양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4가지 같은 등급의 장비를 모으면 장비 세트 속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세트 시스템, 역사 속 이야기를 바탕으로 장수들의 관계에 따라 추가 효과를 제공하는 인연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한 낮은 등급의 장수를 분해할 수 있는 회수 시스템, 각 장수의 조각을 모아 장수를 획득할 수 있는 조각 시스템 등 유저들의 편의성과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들을 게임 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게임성을 바탕으로 삼국 군영전 M은 사전 등록 10만 명을 돌파하며 정식 출시 전부터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삼국 군영전 M 공식 카페를 방문하면 더욱 자세한 게임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